먹기 전에 기다려야 되니까 예전부터 잘 안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되면서 좀 해요. 맨날 맨날? 아니요. 맨날은 안 해요? 네. 아, 전 물론 하죠. 전 매일 하죠. 탐시새끼 다 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잘 먹고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세요. 네, 일용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번에도 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가요 같은 거. 날마다 우리에게 그 말고 그거요. 세상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어지게 해달라 이렇게. 그들의 땀과 공기, 태양, 영양소들, 치의 신비.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는 더 빨리 합니다. CBS 분들하고 있을 땐 좀 더 길어지고. 두세 문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 머릿속으로. 오히려 혼자 있을 때는 기도 안 했다 싶으면은 잠깐 입에서 뺀 다음에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다시 밥 먹고. 오히려 사람 많을 때는 이렇게 밥 먹는 척 하다가 그냥 안경 이렇게 만지는 척 하고 이렇게 잠깐. 엄마 아빠랑 있을 때는? 거의 똑같습니다. 혼자 있을 때는 아까보다 이제 깊이 있게 하죠. 후다닥 막 끝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 습관처럼 양치질처럼 하는 거지. 특별한 음식일 때, 뭐 생일상이라든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된다든지 코다리찜. 좀 습관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. 좀 헷갈리네 갑자기 물어보니까.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 매번 사실은 똑같은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 안 하고 사실은 할 때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진짜 매일매일